Reading Power 완성편 18강의 어법 3번 문제죠. Effective Presentations, 중심 소재부터 나왔네요. 효과적인 발표는요, Achieve, 성취해낼 수 있대요. Their Objectives, 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요. Usually 보통 Bring, 가져온답니다. Some Benefits, 약간의 혜택과 And Learning, 그 다음에 배움을 가져와줘, 깨달음을 가져와준대요. 효과적인 발표는요, To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인데요. 뒤에서 PP에 과거분사가 꾸미고 있죠. Involved in them, 그 발표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과 배움을 가져다 준대요. 근데 이 부분이 왜 A가 좀 그랬냐면요. Either 같은 경우에는 상관 접속사로 쓸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물론 부사절의 접속사로 잘 쓰이진 않는데 전치사의 느낌으로 명사를 걸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좀 드문 케이스라서 출제자가 된 것 같아요. 여기는 부사절의 접속사 whether이고요. 그 뒤에 주어인 they are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 예, 원래 either 같은 결론으로 써도 크게 무방합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그 이제 출제자는 그렇게 본 것뿐이에요. 어쨌든 whether로 써주세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발표자이든지 관객이든지 즉 청중이든지 교사든지 간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볼게요. 그들은 발표들이죠. 그래서요. 발표들은 will also니까 어차피 같은 혜택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뭐 별다른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will earn 또 얻게 될 거래요. good marks니까요. 좋은 표시니까요. 좋은 이제 찬사를 얻게 된다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if they are assessed니까요. 평가를 받게 되면 그 발표의 평가를 받으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겠죠. Presentations, 발표들은요, need to be, 사물이니까요, 흥미가 되어진 건 말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재밌는 발표가 될 거니까요, interesting이죠.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쉬운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발표는 흥미로울 필요가 있대요, 재밌을 필요가 있대요. And 그리고 useful, 유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To the learning situation이니까요, 학습 상황에서요. But, 하지만 they can also니까 발표는 또한 재미있고 기억에 남아야 될 거래요. 심지어 강조했죠. 그렇죠? 심지어 기억에도 남아야 될 겁니다. You may remember. 근데 여기서 사실 소재가 조금은 달라져요. 효과적인 발표에 관한 글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More of the content of your peers' presentation이니까요. 동료의 발표의 내용에 더 기억을 많이 남게 될 거라는 건데요. Then the content delivered는 PP의 과거분사죠. 내용보다 동료의 발표가 더 기억나는데요. 그 내용이란 by the lecturers니까요. 그냥 모르는 발표자보다 동료의 발표가 더 기억이 남는데요. 이건 사실 효과적인 발표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심리적인 어떤 작용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글은 전문을 다 봐야 알겠지만 별로 좋은 짜임새의 글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느낌일 거야, 아마. 아는 사람이니까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같은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관련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이제 관심이 가겠죠. 근데 효과적인 발표문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아무튼 그 다음부터 봐볼게요. You, 당신은요, may also 또한 remember,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The content of your own presentations. 당신 자신의 발표의 내용물을 더 잘 기억할 거래요. 이것도 효과적인 발표는 아니죠. More than, 뭐보다요? The content of lectures니까요. 수업 발표보다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죠. 그래서 어떤 수업이요? 당신이 참여를 해왔던 수업 발표보단 당신 발표가 더 기억에 남는데요. This, 그것은 maybe, 뭐 때문이다? Because of the anxiety levels니까요. 불안감의 수치 때문,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즉, 내가 발표하는 건 내가 깊게 파고들어서 이제 잘 발표할 수 있겠지만 강의자가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니까 불안하고 잘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거겠죠,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여기서는 because of가 전치사고 뒤에 명사거든요. 동사 못 나옵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는 명사로 끝나는 거예요. 동사 연달아 못 붙어요. 그럼 과거분사인 PP가 꾸며줘야죠. Associated. 연관되어지는 불안감인 거죠. 뭐와 연관되어지죠? Presentations. 발표와 연관되어지는 불안감의 수치 때문에 그런 거고요. And the amount of preparation이 지금 불안감의 수치랑 병렬구조로 그렇죠. 뭐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잘 이해하고 귀에 들어오고 그러냐?
준비와 연습 시간 때문에도 잘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차이가 생긴대요. 여기도 과거분사 PP죠. 필요로 되어지는 준비 시간이었어요. For the content, 내용물이 to be developed, 발달되어지는데 즉 내가 잘 이해하는데 걸린 시간과 정성 때문에라도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흐름 짜임새가 별로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되거든요. 앞에는 효과적인 발표문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뒤에는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발표가 있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어쨌든 답은 whether, interesting, associated가 되면 됐었습니다.